같은 나영 씨를 놀래네요. 안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살려내는. 그러니까요. 아, 로봇캅 반갑습니다. 예. 오. 뭐야, 뭐야. 아. 김성 씨.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궁금한데요. 이렇게 캡을 이렇게 한 번만 벗으면 안 될까요? 헬멧을 벗으세요. 오, 와, 벗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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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는다. 네, 안녕하세요. 파피현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야! 아니, 파피현주 씨는 스타킹에 나오지 않으셔도 예, 네. 너무나 유명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방문을 특히 또 로봇캅 복잡하게 그게, 저기 앉아 계셔야 되는데 예, 예. 스타킹이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요. 여러분들을 맞죠?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퍼포먼스를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. 괜찮아요? 어, 괜찮습니다. 저보다 한참 형님이신 것 같은데. 예, 71한데. 예. 어? 한 달만 있으면 70. 아니, 70인데요. 잠깐만. 어떻게? 이 괜찮은데. 예, 예, 이 50견 같은 거요. 50견. 예. 그냥 달아나요, 이렇게. 아니, 저보세요. 이거 토끼춤이 무슨 스텝이죠? 야, 이 스텝 어려워. 투 스텝을 뛰는데, 조깅 뛰는 거예요. 예. 예, 이런 식으로. 오! 참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? 너무너무 신기하고요. 진짜로 열정과 에너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아이, 감사합니다. 아이, 제가 이 정도로 실력이 있죠. 네네. 오, 예. 이건 특수 문장입니다. 저 연세에 저런 동작이 나올 수가 없어요. 네, 올해 71 강덕선입니다. 아이고. 저... 아, 영광입니다.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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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은 언제부터 추기 시작하셨어요? 한 20년 전에요. 수프 같은 거 하다가 네. 이제 노는 시간에 네네. 백댄스 하는 거 이렇게 따라 하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집에서 보고 네. 어이 어떻게 한 번에 따라 하느냐고.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20년 전이시면 51살 예예 제 나이인데 김병수 씨가 이제 TV 보시다가 예 제가 슈퍼주니어를 갑자기 따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. 저도, 예, 예. 저도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늦지 않았어요. 정말로 깜짝 놀랐잖아요. 예. 우리 파핀덕산 할아버님 인터넷 영상 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아 그래요? 네,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. 행사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. 오 진짜? 네, 뭐 막 딸기 축제 가셔서 또 막 이런 거 막 봤는데 대단한 게 전부 다 독학을 하셨더라고요. 독학을요? 예, 인터넷 있기 전에는 네. 이제 학생들 춤추는 거 보면 옆면을 쓱쓱 보다가 배우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가 인터넷